빛과 카메라가 있으라. 아, 어디 보자.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아, 이제 됐다. 하이 블링이들, 나는 아티스트 하나님. 아, 난 너무 오랫동안 조용하고 질서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질서도 좀 잡고 아름다운 것도 만들어서 안구정화하려고. 빛을 만들었으니 이제 물들 기강을 좀 잡아볼까나? 하늘아 생겨라!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물아, 한 곳으로 모여라! 마른 땅아, 드러나라! 야호! 이제 이걸 바다라고 할 거야. 저기 있는 건 땅! 땅아, 너는 푸른 새싹을 돋아내어라. 꽃, 채소, 과일, 나무, 맛별로 향별로 없는 것 빼고 다 나와라. 와, 굿스맨! 빛들아 나오너라. 나와서 온 세상을 비추어라. 바다와 하늘아, 땅아, 너도 생물을 내어라. 흐이그, 커다래가지고는 징그럽게. 이제 라스트, 나를 똑 닮은 주니어를 만들까 해. 그래서 날 닮은 주니어한테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지난 6일 동안 만든 이 멋진 세상,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티켓, 내 곁, 내 마음과 사랑과 관심까지 전부 줄 거야. 하나님, 양치 언제 하셨어요? 진심 찢었다, 최고다. 블링이들, 너무 멋지지 않니? 이제 모든 게 완벽해. 질서 있어, 완전 조화로워. 이따가 아담 짝꿍도 한 명 만들어줄 건데, 둘이서 손 꼭 잡고 내가 만든 세상을 멋지게 갖고 나갈 생각을 하면 막 설레. 또 나중에 아담과 하오가 자기들을 닮은 주니어를 낳고 또 낳고, 그렇게 이 세상을 나랑 같이 끝까지 멋지게 지켜나간다면 진짜 생각만 해도 설레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 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하루만 좀 쉴게. 블링이들, 그럼 빠잉. 하이 블링이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우리 아담과 하와는 오늘도 달달하구만. 블링이들, 쟤네들이 바로 내 작품의 하이라이트. 나를 똑 닮게 만든 커플이야. 처음에는 아담 혼자만 만들었는데 글쎄 너무 외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솜씨 좀 부려봤지. 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쟤네들이 나랑 늘 함께 있으면서 이 세상을 나랑 같이 멋지게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건 뭐든 해도 좋으니 선어 꺼먹지 말라는 규칙만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거면 충분해. 네가 하와니? 응! 야, 하나님이 정말 니네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네. 이걸 어기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셨어.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니네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빨개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야. 뭐야, 너 왜 그렇게 벗고 있어? 아담, 너 맞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쟤네들은 날 두 번 다시 안 봐도,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은가 봐. 이건 정말 배신이야. 아담아, 하와야, 너희 어디 있니? 하나님, 지금 벗고 있어서 겁이 나서 숨었어요. 네가 지금 벗고 있다고 누가 알려주니?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니? 저는 여자가 주길래 먹었습니다. 아니, 저는 뱀이 저를 꼬시길래 먹었습니다. 블링이들, 일단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으로 내보냈어. 규칙을 어긴 이상 나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네. 그런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진짜야. 블링이들, 난 여기서 인사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안 되겠어. 미안.